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오후입니다. 즐거운 오후입니다. 네. 세 명의 친구가 여행을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는데요. 세 명의 친구가 아프리카 이제 그 오지로 여행을 갔는데 그 오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세 명의 친구가 나란히 서서 이렇게 소변을 봤습니다. 근데 그 마침 그 소변을 본 나무가 그 촌에서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나무였습니다. 촌장이 그걸 알고 이 세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네 우리 이 신성한 나무에다가 쉬를 했으니 곤장을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곤장 100대를 때리는데 그 외국인이고 또 잘 몰랐으니까 그 엉덩이에다가 뭐 좀 댈 수 있게 해주겠다 했더니 첫 번째 청년이 그 방석이 바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방석을 3개를 올렸습니다. 그거 3개 올려주십시오. 그래갖고 100대 중에 한 10대 맞으니까 방석이 다 찢어져 버려갖고 나머지 90대를 옹골차게 맞았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이제 방석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근처에 있는 그 이불 같은 게 큰 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얹었는데 또 한 30대 맞으니까 다 찢어져 버리고 나머지 70대를 아름답게 맞았습니다. 마지막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친구 엎드려 했더니 마지막 친구 엎드리면서 그래 너는 무엇을 낼래 했더니 옆에 있는 저 친구를 대겠습니다 했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여행 떠나십시오. 이 우리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으로 막 여행을 떠나고 지방으로 좋은 곳으로 여행을 막 떠나고 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행지를 선택하고 날짜도 선택하고 비용도 선택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랑 여행을 가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랑 여행 가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래야만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행을 가는데 누구랑 가는지도 모르면 그 여행이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다들 여행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랑 여행 가는 누구랑 가는지에 따라서 그 여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효도 관광도 있을 것이고요. 신혼 부부들은 신혼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행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인들 간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여행은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나 가치, 즐거움, 준비사항 등등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여행이라는 거에 비유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집에 있는 바깥 어르신, 아이들, 또 우리 주변의 몇몇 사람들, 우리 꿈의 교회에 있는 여러 우리 교인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여행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삶의 여정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에게 축도를 합니다. 그죠? 보통 예배가 축도로 끝마쳐지죠. 오늘 본문이 그 축도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좀 붙여서 축도를 하곤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문구가 뭐냐면 축도는 뭐냐면 축도를 하고 나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혹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과 함께 있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모든 목회자들이 예배를 끝날 때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도가 끝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닙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 이제 밥 먹어야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나가야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축도 끝나고 후주 뭐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이 끝나기도 전에 아, 총알 같이 나가야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기 싫어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일주일 또 1년 또 10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축복의 이 축도의 말씀 축복기도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은혜로운 하루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 많이 쓰시죠? 여기에 혹시 은혜라는 자매님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말 계속 많이 씁니다. 근데 성서도 성경도 제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인데 여기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목회자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원하는데 사실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건 그냥 감동 받았다 오늘 기분 좋다 오늘 그냥 안 졸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목회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참된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된 은혜가 뭔지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은혜라는 말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혹은 종교적으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란 조건이 없는 선물이요 조건이 없는 혜택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면 상대방이 무엇을 줍니다. 내가 돈을 내면 상대방이 커피를 주죠. 내가 돈을 내면 상대방이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내가 낸 만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아니 내가 이만큼 냈는데 왜 이만큼 돌려주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여러분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안 주는 게 불만 아닙니까? 별로 불만 없으세요? 내가 일한 만큼 돈 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이 잘 벌리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원리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등가의 법칙이에요. 내가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건데 은혜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 은혜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일주일 내내 나쁜 짓 하다 오신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 혹시 다른 사람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드시는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조건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악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악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죠?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바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보내서 살해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수많은 우상들을 성전으로 끌어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일주일 동안 죄악 중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조건 없는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요, 사실은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왜 나랑 똑같은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은 되게 좀 가슴 아프고 뭔가 불편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 거지같이 산 분은 왜 은혜를 받을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손자인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서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란 신성한 듯 하면서도 천박하고 경고를 묵살한다. 안전하게 행동할 줄 모르고 위험을 무릅쓴다. 은혜는 무모할 정도로 관대하고 무모할 정도로 무차별적이다. 채찍과 당근 혹은 근무시간 기록표 따위는 쓰지 않는다. 채점을 하지도 않는다. 왜 은혜라는 게 왜 불편하냐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불편함이 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조건 없는 은혜에 이 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란 받은 사람에게 그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은혜 받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지금 못났고 내가 지금 잘못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런 거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포도원 품꾼은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원 그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해라, 그럼 내가 일 데나리온을 주겠다. 12시쯤에 또 갑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 데나리온을 주겠다. 오후 3시에 나갑니다.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한 3, 4시간밖에 일을 안 하죠. 그런데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마지막에 해가 다 떨어지고 5시쯤 됐는데 마지막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기브앤테이크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합니다. 왜? 아침부터 이런 사람하고 오후 다 끝날 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아, 그거 제가 더 받아야죠.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이 비유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왔든지 저녁 늦게 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던지 못났던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남들 밑에서 일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멋있든지 안 멋있든지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은혜로운 동행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떠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은혜의 여행에 동참합시다. 여러분, 은혜의 여행에 동참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여행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뭐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제가 이제 좀 삐딱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저는 불편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이냐?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니까, 신이시니까, 창조주이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없어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대한 규칙을 깰 수는 없으니까 대신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신 죽으시려고, 그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시려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끝은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물어보시지 마세요.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시지 마십시오. 안 좋은 대답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끝은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는 대신 못 죽어도 나의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기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함께하라, 그 여행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2010년 2월 16일자 뉴욕 데일리 뉴스에 이런 사진이 한 장이 게재가 됐습니다. 뉴욕의 브롱스라고 하는 곳에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 5층 난간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장면이냐면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막 화마가 덮치고 있는 것이죠. 매연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고 저 여인은 아이를 붙들고 창 밖으로, 창살 때문에 본인들은 못 나옵니다. 뜨겁습니다. 매연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밖으로 끄집어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를 고통 중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화마에 뛰어드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창 밖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본인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매연이 와서 냄새가 나서 숨을 쉴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은 즐거운 겁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다 사랑하는 분들하고 여행 못 해보셨어요? 저는 저희 이제 그 결혼을 했거든요. 저도 저희 그 장모님,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여행을 갈 때가 있는데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제가 사랑하지만 불편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갈 때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행이라는 게 편한 건데 나랑 이렇게 별로 아시죠? 여러분들 그 자꾸 며느리들하고 같이 다니지 마세요. 불편해합니다. 이게 같이 가는데 물론 제가 사랑하지만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누워서 발 뻗고 누워서 자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시는 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불편하시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행이 아름다운 여행인 것입니다. 이 여행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여행을 떠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이제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릴, 첫 번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통하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교통경찰도 아니고 교통 이거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교통이 뭡니까? 교통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교통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코이노니아는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자, 편집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다 들어보셨죠? 아멘. 예.
친교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내가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 때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죠. 교통하는 겁니다. 교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제와 교통과 이 화목함과 협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내가 성령님이 나와 교통하심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만 교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도 교통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상하다. 요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교제가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다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지금 갖고 있는데 너 그거 별로 필요 없잖아. 너 저 사람에게 그게 필요한 거야.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필요한 게 많은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기도하진 않겠습니다만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무슨 직장에 있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분들은 기적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아,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교통과 교제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이번에 오키나와로 선교를 갑니다. 일본인데요.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데 우리 선교팀 멤버들 중에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벤토에 와리바시가 없다는 그 정도밖에 그 정도 말밖에 못합니다. 다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할 줄 모릅니다. 스미마생 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현지에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우리 팀이 뭐 한 15명 가까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통역을 하시겠습니까? 사역이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이거 사역리를 외워서 가서 전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많은 우리 팀원들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모 교회에 다니는 일본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일본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키나와에 선교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선교팀에 내가 통역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우리 청년부에서 오키나와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알고 보니까 오키나와 출신인 거예요. 집이 오키나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아무래도 내가 좀 통역으로 좀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통하심이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갑자기 이뻐지는 게 기적입니까? 주머니에 10,000원 있던 게 20,000원 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그게 역사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잘 되어 있는 교회는요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꿈의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맡기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내가 기적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10원, 1000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에겐 필요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통함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이 여행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매 시간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축복 놓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시는 분은 밥밖에 못 받아. 이 축복 다 받고 가십시오. 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만 찌지. 여러분 이 축복 받고 가십시오.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여행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정말 축복된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조건이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합니다. 그 여행에 동참하십시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스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생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